강연을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희는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전에 공지가 된 대로 원다른 영화 작가님까지 오늘 토크에 참석하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맞춤하기가 어울리는 시기에 개봉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 부모의 추억, 주역들과 오늘 함께 흘러가 볼 거고요. 먼저 각별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가지씩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하실까요? 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일반 관객분들께는 거의 처음 보고 있는 자리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동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다른 부모의 추억에서 유미 역을 맡은 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이제 주인으로서 시사하는 처음이라 약간 역시 나갈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셔서 저 영화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격에 물려간 마음인데 이렇게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멀리서 와주셨어요. 이렇게 앉아계신 선생님 무엇보다 큰 박수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한 16년, 17년 전쯤 냈던 소설인데요. 이렇게 영화가 돼서 저한테 오게 큰 선물을 받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호등 하나가 작가님의 소설을 한국 팬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하죠. 뭐 데뷔작인 기침부터 뭐 티티세, 아르헨티나 할머니, 바다의 뚜껑 같은 다양한 작품들이 이미 영화로 만들어져 있고 몇 달의 골목의 추억이라는 한국에도 출간된 그 단편집 가운데 정명의 단편 소설 영화가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께서는 그 작품을 쓰셨던 시기의 어떤 소회들 그리고 영화의 뭐 차이점, 느끼신 점 이런 것들 함께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내놓을 때는 그 당시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던가 뭐 생각들 아니면 개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은연 중에 녹아들게 되겠죠. 너무 한참 전에 쓴 소설이라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물어보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낯다른 골목의 추억을 쓰실 때는 당시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마음이 반영되었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으신 방송이 너무 좋으시다고 아까부터 사진을 私はあの小説を書いた時、あの小説の短編集を書いた時、私は花さんの中で赤ちゃんがいて、時間が大きくなって、最後書く時はもう、これぐらい遠かった、机と自分がすごく遠くなってて、大きくな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私はもう残酷なことを悲しいことを書くのが難しい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子供が生まれたら。 覚悟をして、すごく難しいことや悲しいことを書こうと頑張りました。 네, 제가 그 소설이 포함되어 있는 단편집을 쓸 때는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쓰는 동안에 배가 불러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만삭이 돼서 책상하고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소설을 쓸 때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어떤 잔혹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는 다 써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썼던 소설이었습니다. 각색을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원작이 있는 작품이니까 시나리오를 쓰기는 좀 수월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원작이 있는 영화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오해들입니다. 원작의 어떤 플롯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색다른 매체, 다른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각색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한데요. 최현희 감독님 이번에 직접 갖고 오는 각색을 하셔서 영화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번 먼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몇 시간 만에 시나리오를 완성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일단 저희 PD님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정말 너무 없었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밤새도록 써서 이제 첫 고를 낼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일단은 뭐 촬영고가 나오기까지는 거의 2주밖에 시간이 없었어서 많은 스태프들의 배려가 필요했었던 현장이었어요. 때로는 어떤 촉박한 시간상 같은 게 창작의 책책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최수영 선배님 유미와 지금 비슷한 나이대예요.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나이대를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도 공감했던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분위기라던가 그쪽 있는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작을 읽었을 때의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 이제 미미, 원작에서 미미라는 이름의 캐릭터인데요. 일본 여성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비슷할 때에서 오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미 또한 정말 내가 인생에서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줄이야 라는 일을 만난 적이 없었던 그런 친구이고요. 저 또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크게 와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할 만한 사건을 딱히 겪지 않고 운 좋게 이렇게 좀 큰 인생의 어떤 힘듦 없이 살아온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미미가 이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묵묵히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지금 인생에 나한테 이 인생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를 천천히 깨닫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저한테도 약간 사춘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늦은 사춘기. 네, 그래서 좀 익숙해져 있는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딱 제안을 받고 이제 일본 올로케였기 때문에 정말 핸드폰을 끄고 한 달 반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정말 극중 유미처럼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와 이렇게 어우러져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도 뭐랄까 정말 그 사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치유가 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와 같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에 있던 구절도 있었는데 그 헤어진 남자친구가 내가 지금 같은 하늘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묵묵히 생각하는 것 또한 나에게는 약간 무거운 수행과도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구절인데 그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그곳에서 하는 그 힐링 자체가 딱히 어떤 신나는 일을 하거나 술에 의존을 하거나 담배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생각하면서 굳은 살이 베길 때까지 그 상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힐링의 한 과정이라는 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뭔가에 의존을 하거나 친구들을 막 만나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뭘 먹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주인공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묵묵히 시간을 보내면서 곱씹을 뿐이죠. 근데 그 곱씹는 것 자체가 어떤 성장의 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부분이 가장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쵸. 유미에게 벌어진 사건은 뭐 처참하다라는 말로 설명해도 뭐 무리가 없을 만큼 어떤 심정적인 큰 변화가 있는 사건이지만 굉장히 치유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써가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사실 극중에 유미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보는 관객에게는 언젠가 나도 한번 뭔가 상실의 시간을 경험했을 때 혹은 어떤 치유의 과정이 필요할 때 저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어떤 대리만족을 하게 하는 영화이기도 한것 같은데요. 방금 수영 씨 설명대로 이 원작이 유미라는 그 미미, 원작은 미미입니다만 그 미미라는 여인의 1인칭 시점으로 계속 얘기가 풀어가는 얘기예요. 원작을 읽어보신 분도 물론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주인공이 가족에게 굉장히 수시로 일상을 공유를 해요. 영화에서처럼. 특히 여동생하고는 거의 뭐 시시콜콜하게 모든 얘기를 나누잖아요. 사실 저는 원작을 이게 약간의 의문이긴 했어요. 왜냐면 1인칭 시점의 소설이라면 그냥 주인공이 독백으로 그 얘기를 풀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족과 친밀한 주인공이라는 설정이 무언가 작가에게 중요한 설정이었을 건 짐작이 들었습니다. 박하나 작가님께서는 그 설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これは原作の話なんですけれども、何事もなくね、家族と仲良くて美しくて、彼も素晴らしい人でそのまま結婚するというような環境に育ったという、まず人間がそれが2年間も彼と連絡を取れないのにそのまま放ってお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そんな人がこの世にいるの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てしまうようなのんびりした人、そして恵まれた人というのが、原作の設定なんですよ。で、そのことに、こう、すいのちゃんがすごく説得力を持たせてくれた。私はすごくそう思っていて、それがもう、この女の子なら振られてもしょうがないなとか、のんびりしすぎているからダメだなと、人が思わないような演技がすごく必要だったので、映画になった時にそこがものすごく助かったところです。そして、家族の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恵まれて家がいるほど家族には話せない、そういうことが生まれた瞬間というのを描きたかったんですね。なので、家族とすごく仲がいいシーンをたくさん描きました。원작에는요, 굉장히 큰뭐 어떤 특별한 일 없이 가족들도 따뜻하고 뭐 예쁘고 남자친구도 있고 그냥 그대로 결혼하면 좋을 그런 사람이 2년 동안이나 남자친구랑 연락이 잘안 되고 그런데도 뭐 그걸 별로 특별히 막 힘들어하지 않고 느긋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런 사람인데, 과연 이 세상에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주인공인데요. 그거를 굉장히 수영 씨께서 연기로 그런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되게 뭐 느긋한 성격에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온 여자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는 그런 연기를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도움이, 작품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가족이 굉장히 행복하고 단란할수록 어떤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말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